5시부터 10시까지 다 고등부로 채우는 건데.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를 좀 다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일고 32번 보자.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네, 그 1분 드릴 테니까요. 한글로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네. 한글로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아, 이 스케줄이 참. 이수영.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행동이 뇌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내가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자,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외부적인 게 내부로 영향을 미치는 질문도 있고, 내부적인 게 외부로 영향을 미치는 질문도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뭘까? 외부적인 게 내부적으로 미친다라는 거야. 그쵸? 예, 뭐 이런 거 조금 정리하시고, 예, 좋습니다. 첫 문장이 유도부사 도치가 나와요. 유도부사 도치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There i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대요. 그쵸? 어떤 과학적인 증거냐면요. demonstrating이 나오고요.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문이고요. 증명한대요. 뭘 증명하냐면 focused attention, 집중된 관심은요. leads to the reshaping of the brain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여기는 나중에 할 거고 조금 있다가 이거를 much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만 조금만 해주세요. 네, much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명하는 거예요. That, focused, 분사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집중된 관심을 leads to, 이끈대요. 인과성이에요. 그쵸? 인과성이야. 뭐로 이끌어? 뇌의 재구조화로 이끈대. 그러면 이 leads to 동사를 기점으로 앞이 원인이에요. 행동, focused attention, 관심,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은 뭘로 이끈대? reshaping, 재구성하는 거죠. 뭐를? 뇌의 재구성으로 이끈대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이 reshaping의 이거 품사는 동명사죠. 동명사. 자, 봐주시면 되고요. 네, 갑시다. In animals, rewarded for noticing sound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rewarded가 이게 분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부터 블라블라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어떤 동물이고, 그러니까 동물에 있어서 어떤 동물이냐면 rewarded for이에요. 그렇죠? rewarded for은 뭐야? 보상을 받은이죠. 보상을 받은이야. 뭘로? for 다음에 ing 나와야 되죠. 동명사 나와야 되고, 알아차리는 것에 보상을 받은 동물들. 뭘 알아차려?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들. 봐봐. 그럼 보상을 받았지. 그럼 이건 뭐야? 행동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noticing sound가 여기서는 행동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다 자체가 행동이에요. 행동에서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았고 행동이고 동물들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대. 훨씬 더 크냐.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비교급 강조죠. 비교급 강조고 훨씬이야.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Still, far, a lot 등등등으로 바꿨을 수 있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렇죠. 훨씬 더 큰 auditory centers를 발견을 했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게 행동이지. 그러면 이거는 뭘까? 뇌예요, 뇌. 어디서? 그들의 뇌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즉 행동이 뇌를 줬어. 그럼 예시로 뭐가 나온 거야? 보상 받은 거지. 뭐에 대한 보상? 행동에 대한 보상.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뇌가 발전했다라는 거야. 그쵸? 특히 어디? auditory centers가 발전했고요. In animals인데 어떤 animals야? 보상을 받은 거죠. 뭐에 있어서? sharp, 예리한, 날카로운 여기서 예리한으로 가죠. 예리한 시각에 있어서의 보상을 받은 동물들은 그렇죠. 받은 동물들은 그리고 rewarded for은 계속 나오니까 그냥 같이 무조건 봐주셔야 돼. The visual areas are larger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딜까? 보상을 받은 건 행동이니까 이거는 뇌예요. 뇌가 더 컸다야. 여기서 비교급 쓴 거는 주의해 주셔야 돼. 예, 더 큰 거예요. 그냥 큰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brain scans.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brain scans of violins. 봐봐, 일단 예시 1이랑 예시 2가 나왔어. 그럼 예시 1,2는 뭐였어? 동물들이었죠. 예시 3은 바이올리니스트겠지. 바이올린 애들이 뭐해?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현을 짚죠. 그쵸? 그게 뭐야? 그럼 손가락이 발달하겠죠. 그쵸? 감각신경이야. 그럼 바이올리니스트의 브레인 스캔스는 제공하는데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대. 근데 너네들이 여기서 조금 알아차리셔야 될 게 뭐냐면 more evidence야. 단수로 쓰였죠. 그치? 그럼 여기서는 단수예요. 돼? 그래서 여기에서 is로 쓰는, 단수로 계속 써요. is가. 돼?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증거들을 제공하는데요. 뭐 하면서? showing that. 보여주면서. 동시동작이죠? 그러면, 뭘 보여? 이거 일단 분사고, 이거는 분사 중에서 동시동작입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ince가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때문에라는 뜻도 있지. 근데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그치? 비슷한 맥락이었어. 차이 오늘 몸 많이 아프면 먼저 가도 된다. 괜찮아? 너 몸 아프지? 아, 비염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유사하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인과성으로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결과야.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왜 때문에? 왜 때문은 뭐야? 보여주기 때문에. 뭘 보여줘요? 급격한 성장과 확장을 보여준대. 어디에서? 지역의 구역에 있어서. 어떤 구역? 콜텍스, 수용체, 그러니까 뭐라 쓰였어? 피질인데 어떤 피질이냐면 that represent, 나타내는데요. 내 왼쪽 손에 나타내는 피질의 구역들의 확장과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공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그렇죠? 제공한다.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어요. 컴마 다음에 이제 위치가 나왔고 이거 무슨 용법이야? 계속중 용법이야. and it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and it has to finger이에요. 손으로, 여기서 finger이 동사예요. 동사. 손으로 짚다죠. 뭐를? strings, 현을 짚는 거예요. precisely, 신중하게 짚기 때문에. often at very speed, at very high speed, 어떻게? 때로는 자주 높은 속도로 이렇게 일단 빼주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게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이 left hand를 꾸며주는 겁니다. left hand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left hand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has to는 뭐야? 의무죠.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뭐 해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짚어야 하기 때문에. 뭐를? strings를.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퍼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Other studies. 다른 연구들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Others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연구들은 have shown. 소은아. 네? 내가 연구에서 네. 현재 완료를 왜 쓴다 그랬어? 지금까지 그래요. 좋아요. 네, 계속 쓰세요. 네, 이거를 현재 완료를 왜 쓰냐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결과는 변치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연구들은 보여주는데 Hippocampus, which is vital for 이에요. 자, be vital for은요, 뭐뭐에 있어서 필수적인이에요. 필수적이다. 어디에 있어서 필수적이래요? Spatial memory에 있어서 필수적이래. 그쵸? 그러면 is in larger인데 일단 여기에서 콤마 콤마가 있으니까 이거는 오 죄송해요. 미쳤나봐. 아 뭐 미친 것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대신 무슨 대? 접속사 대시니까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 콤마가 있으니까 이거는 동격의 콤마고요. 이거를 이제 같이 쓰는 겁니다. 이거 동격절이에요. 동격절. 히포캠퍼스가 어디에 필수적이래요? 스페이셜 메모리에 필수적이래요. Is enlarged 어떻게 된 거야? 확장이 된 거야. 그치? 이거 무슨 태? 수동태. 자, 봐봐. 내가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첫째가 뭐야? 당연할 때. 두 번째는? 모를 때. 됐어? 그럼 여기선 당연해. 왜? 앞에서 설명이 된 거야. 그럼 뭐에 의해서일까? by 행동이에요. 그쵸? 커지겠지. 확장이 되겠죠. 왜? 행동하니까. 공간 내 능력이 이제 되게 커진대요. 누구에게 있어서? 택시 드라이버에게 있어서. 어? 행동이야. 기억해 주시고. The point, 요점이 뭐냐면요. That the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changes.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게 보어로 왔어요. 보어로 왔고 여기서 이제 절에 있는 주어가 이거죠. 네. 그러면 동사는 이게 절에 있는 동사고요. Changes 바꾼대요. According to는요. 뭐뭐에 따라서요. 뭐에 따라서?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and what we are practicing doing인데 뭐에 따라서야? 첫 번째. 이거 일단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절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뭐를? 어디를 향해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뭐를? 우리의 집중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우리가 연습하는지 됐죠. 그러면 마지막 내용은 뭐야?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바뀐대. 뇌의 뭐야? 피지컬이에요. 물리적인 형체가 바뀐대요. 물리적인 형체가. 그럼 계속 이거죠. 행동은 뇌의 모양으로 쓸 수 있겠네요. 모양. 그쵸. 이렇게 이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다 내용 이해했죠? 수용했냐? 차이네? 예. 네. 연서. 했어? 했어? 예, 네, 갑시다. 예, 네, 구조 나누고요. 제일 뭐, 너네. 그 시험 보시고 단어 시험이랑 모고 그 빈칸 한 번만 보죠. 네, 모고 빈칸 좀 한번 볼게요. 자 갑시다. 일단 이거 지문의 구조가 조금 많이 복잡해요.
근데 딱이 구조야. 구조거든요. 네, 보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마지막이 주장이에요. 위에는 다 뭘까? 예시예요. 예시인데, 자, 그냥 아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시 1이 예시 1은 누구야? 동물인데 어떤 동물? 청각, 그러니까 뇌의 구역에서 청각이 발전된 동물, 청각 동물, 청각 발전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예시 2가 있어요. 예시는 어떤 동물이야? 시각 발전 동물. 예시 3은? 아, 바이올리니스트죠. 예시 4는 택시 드라이버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진짜 골아파요. 근데 제일고 가끔 이런 거 뇌절 문제 하나씩 내거든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예시는 동물 두 개, 사람 두 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고 주장을 앞뒤로 꽂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문의 구조 볼 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일단 제일구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일구 여기까지 할 거고 잠깐만 운유 들어가기 전에 제일구 애들 조금 정리 좀 해야 되니까 내일 봅시다. 내일. 네.